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부 성주군 초전면 월곡리 박사마을 벽진 이씨 집성촌입니다. 여기가 벽진 이씨 집성촌이고 요 산 너머에 또 고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유수 깊은 양반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소개할 집은 요 집이 있습니다. 이 고목나무가 있고 바로 앞에 요 집인데 옛날 집을 리모델링한 집이에요. 한 2년 정도 됐다네요. 자, 그리고 우리 집 뒤에 이렇게 고택이 있습니다. 고택. 완전 고택입니다. 완전 고택. 자, 한번 보십시오. 보이죠? 완전 고택. 1568년도, 1639년도. 아, 오래됐다, 이제. 그죠? 자, 우선, 카카오 지도하고, 또 이것저것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지도 갑니다. 산골 청정 지역입니다. 이곳은. 카카오 지도 갑니다. 카카오 지도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 여기 있습니다. 경북 성주군 초전면 월곡리에 있는 산골짜기에 있는 기촌주택, 노부부 힐링주택, 또 건강이 안 좋으신 분 요양할 만한 주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산골 청정지역입니다. 여기가 이제 초전면 소재지고요. 여기가 성주읍내입니다. 성주읍내 우리 사무실에서 북쪽 방향으로 출발해서 초전면 소재지를 관통해서 바로 좌회전해서 쭉 들어 올라가면은 약 성주 읍내에서 약 17분, 18분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보고요. 성서 계대 기준에서는 보면은 한 40분, 45분 정도 하면은 충분하게 우리 집까지 도착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초전면 소재지를 거쳐가지고 쭉 올라오는데요. 이곳이 이제 유명한 월곡 저수지입니다. 얼라많은 잉어가 둥실둥실 떠다니고요. 그리고 잉어, 붕어, 낚시 매니아들이 자주 찾는 곳의 저수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집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주 읍내에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마을 해관 지나자마자 좌회전 해가지고 또 다시 좌회전 하면은 오늘 우리 집까지 슉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을길을 타고 쭉 2차선 변에서 이렇게 타고 들어옵니다. 쭉 타고 돌아가지고 좌회전, 다리 지나가 좌회전, 다시 좌회전 하면은 바로 이곳이 이제 완전 고택이고요. 완전 고택이고 우리 집은 여기에 있습니다. 완전 고택 바로 앞에 있는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완전 고택 앞에 주차장이 넓어서 웬만한 여성 운전자분들도 슉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땅 경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경계를 하면서 하늘 지도로 나가겠습니다. 하늘 지도로 가십니다. 자, 우리 땅 경계를 한번 자연스럽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땅 경계 있고 쭉 이렇게 자, 정확한 건 뭐 측량해 봐야 되겠지만 요렇다, 경계가 요렇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은 뭐 해야 되겠노? 우리 땅 좌향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가 동향, 북향, 마이크는 남향이고요.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북향이고요. 그 다음 여기가 서향이고 여기가 동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보면은 동쪽 방향을 향하고 있다 이래 보면 되겠네요. 동향이네, 동향. 동향에서, 정동향에서 3시에서 4시 방향으로 조금 틀었어요. 그래서 동남향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인데 그냥 동향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이 이제 완전 고택입니다. 이곳이 완전 고택이고요. 우리 집은 지금 보면은 여기 이제 6번이 이 집입니다. 여기 이제 그 벽진 이시도 집성촌이고 홈실마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유석 있고요. 박사가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초전 홈실 박사마을 가마 우리 성주관내에서는 유명하고 다 알고 있는 유수분 고리다 양반 동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지 이용계획 확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토지 이용계획 확인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 우리 주인장 잘 압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경북 성주군 초전면 월곡리
811번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주군 초전면 올곧리 811번지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 많거든요. 그러나 주택을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미리 하루 전날 또 몇 시간 전에 전화를 저한테 주시면은 사장님 내외분께서 금전적으로 출타가 잦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전화를 주시면은 실내를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목. 지목은 여기 보면은 돼지입니다. 지목은 돼지고요. 그리고 우리 돼지 면적은 645제곱미터 약 195평이고요.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현상변경 대상구역 경계, 이게 완전고택 경계로부터 300m 안에 문화재, 즉 말해서 건물을 지을 때 직선거리 300m 안에 있는 그 우리 땅, 우리 또 집을 지을 때는 위에 기와를 올려가지고 해야지만은 건물 허가를 내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도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 구속 새로 짓잖아요. 그러면은 전원택을 짓때 위에 기아마, 강철 기아마 올리면은 중공 떨어지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뭐 간단합니다. 뭐 문화재 이거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어서 오늘 드론 한번 띄워봤습니다. 바람이 안 불어서 드론 영상 갑니다.
사진 누가 찍어서 누가 오셨나? 아, 이 집 이거 리뷰 좀 하려고 그래 왔습니다. 자, 오늘 그 집을 소개할 거는 완전 고택 지금 거처하고 계신 우리 사모님이 오셨는데 오늘 소개할 집은 요 집입니다. 그죠? 자, 현장 방송 이어 나갈게요. 자, 이 뒤쪽으로 담입니다. 여기는, 예, 유튜브입니다. 여기는 그, 이 완전 고택 때문에, 집을 새로 부수고 지어도 지붕만 한옥식으로 지붕을 이으시면 됩니다. 문화재입니다, 문화재. 완전 고택이. 한 300년 된 문화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저거 팔면 10억 해도 누가 안 사겠나. 자, 우리 집 뒷단으로 지금, 뒤쪽으로 이렇게 골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 닭장입니다. 닭장. 뺑아리 깠더라고. 자, 뒤에도 이렇게 넓은 텃밭이 되어 있어요. 이거 활용하시면 되고. 참, 돌담길이 정겹다. 그죠? 아, 그리고 집 옆으로. 돌담도 돌담이지만, 멋진 고목나무가 이렇게 운치있게 이리 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고택 그 집 앞에 이렇게 넓은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뭐 미 수십 명 오셔도 주차장이 넓기 때문에 다 활용하시면 돼요. 자, 이곳은 경북 성주군 초전면 월곡리입니다. 부지 면적은 195평입니다. 엄청 넓습니다. 195평이고 집은 지금 그 건축물 대장하고 건축물 등기가 없어요. 무허가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목이 돼지라서 집을 부쉈니 어쩌니 그런 소리는 안 합니다. 부사라에 다른 소리는 안 합니다. 수십 년 넘은 집입니다. 자, 우리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들어오자마자 바로 좌측편에 이렇게 그 소치, 아담한 그 양은 소치에 걸려져 있습니다. 요런데 뭐 감자살만 묻고 백숙 뭐 이런 거 그죠? 요런 거 약단술 요런 거 뭐 해먹으면 되겠고 요거는 뭐 버섯 재배사 그렇다. 하우스 한 동, 온실 두 동, 하우스 온실 두 동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농기구 관리하는 그런 자그마한 창고고, 이건 물탱크네요. 물탱크 밑에 지하수가 지하수는 아니네. 물탱크 설치되어 있고요. 아, 또 이거 고목나무예요. 저 앞에 이제 새 집도 하나. 저 나무 위에 보이죠? 새 집도 하나 만들어놨네, 사장님이. 자, 집 뒤부터 한번 볼게요. 요거는 감나무. 저 엄나무. 아, 엄나무 맞나? 아니다.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다. 포도나무. 포도나무. 요 닭장입니다, 닭장. 닭장. 요거는 뭐고? 요거는 보일러실, 기름 보일러입니다. 보일러실이고. 여보마, 요 안에 뺑아리 봐, 뺑아리. 아이고, 귀여워라. 겨울에 뺑아리 까서 그래? 하, 귀여워. 닭장도 있고, 희한하다. 자, 이렇게 장독대입니다. 장독대. 아, 이거 다육이. 다육이 모종이네. 다육이 하시나 보네. 요거는 이제 정화조. 정화조 묻혀져 있습니다. 요거는 작은 담도 있고. 상수도도 설치되어 있네. 상수도 이거 사당일 겁니까, 여기에? 예, 동네 상수도. 동네 상수도. 광해 상수도 아직 안 돌았잖아. 간이 상수도, 마을 간이 상수도입니다. 이쪽으로도 나가는 또 골목이 있네요. 저 앞에 이제 보이면은 저기 월곡 저수지거든요. 잉어라든지 붕어 낚시 잘 됩니다. 이곳에 오시면은 낚시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아이고, 예? 그래 잘 있었어. 예. 드론 떼어도 되겠네 오늘. 군불 넣는 방도 있나 봐요, 사장님. 아, 난로. 알로. 여보세요? 마늘하고 양파 이런 거 심어놨네. 이거는 집 팔리면 왜 합니까? 줍니까 이거? 양파 이거 마늘하고 있는 거로. 지금 팔리면 주지. 그렇게 그렇다. 그 다음에 이 외부의 창고.
창구요 한동. 창구 한동인데요. 이렇게. 여기도 다용도실이 또 있네. 집 안에도 다용도실이 있고, 또 외부에도 이렇게 다용도실이 있네요. 이 복숭아 나무 긋고. 아이고, 이거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놨대. 요 물봉. 물봉통도 한 개 있고. 옛날에 이게 속옷이 같아, 이거는. 아니면 절구? 절구? 절구가? 절구가 이래 크나? 그죠? 시멘트로 이렇게 만들어놨네. 그렇고. 자, 창고도 이렇게 한 바퀴 빙 돌았습니다. 거쳐건조기, 요 창고에 요 규격에 맞게끔 거쳐건조기도 이렇게 딱 해놨네. 여 촌에 계시면은 이런 거쳐건조기도 필요합니다. 저 주변에 시커먼 하우스 저건 뭔데 사장님? 저 시커먼 하우스 저건 요 건너편에 요거 요거 버섯 재배사 같은데. 아, 이거 건너편에 시커먼 하우스? 예. 여기요? 아, 여기는 그냥 예. 야채 심는 데인가? 야채 심는 데라고요? 뭐고? 버섯. 네, 아, 표고버섯. 알겠습니다. 자, 또 안에 들어가서 설명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 이건 신발장이 개방되어 있네. 신발장이 개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문. 샤시로 해서 중문을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본 집은 한 2년 된 집이라고 2년 전에 리모델링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 집입니다. 새 집 안에 옛날 그 집을 리모델링한 그런 주택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주방 하나, 주방이 저 주변에 한 켠에 따로 있고, 그다음 식탁, 작은 방이 저리 있고요. 자, 여기가 작은 방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안방입니다. 안방이 넓네요. 안방이 넓다. 난로를 피워놔서 그런지 훈훈합니다, 집안이. 네, 여기가 이제 화장실. 화장실. 2년 전에 리모델링을 산 집이라서 깨끗하게 사용했습니다. 나중에 돌아오셔가지고 대청소, 또 소독 같은 거 이런 거 청소만 한번 싹 하면은 입주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고급스러운 싱크대입니다. 자, 독일산 후드. 독일산 지금 보면은 가스 렌지, 3구짜리 가스 렌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LPG, 이거는 이제 전화 오면은 가스통 갖다 줍니다. 도시가스 아닙니다. 일반 가정용 LPG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보자. 이거는 다용도 창고입니다. 이 수납장까지. 이야, 넓다. 각종 뭐 집기든 또 김치 냉장고 또 큰 냉장고 그리고 다용도실에 있네요. 다. 자, 난로가 있어가지고 안에 훈훈합니다. 자, 바깥에 가서 마무리하고 오늘 전주택, 기촌주택 외부에서 나가면 하겠습니다. 사모님 안에 잘 봤습니다. 네. 깨끗하지. 자, 외부에 나왔습니다. 자, 우리 집은 2년 된 리모델링한 지 2년 된 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따로 수리할 건 없는 것 같고요. 집 청소하는 분들한테 그걸 해가지고. 깨끗하게 이제 집 청소만 한번 하고 입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저 뒤에 완전 고택이 있기 때문에 유명한 동네입니다. 여기 벽진 이시 집성촌입니다. 여기가 박사 마을입니다. 성주 관내에서 박사가 제일 많이 나왔다는 그런 동네입니다. 여기가 그 정도로 유서 깊은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밖으로 한번 나가 볼게요. 나가서 마무리할게요. 사장님 안녕히 계십시오. 드론 떼야지. 드론 떼야, 드론.
나한테 꼬택 지금 내한테 팔면 냅 사겠는데 아깝다. 아이고 냅 사보지 저런건요. 자 이렇게 해서 경북 성주군 초전면 월곡리에 있는 박사마을에 있는 집입니다. 아담하니 동네가 아주 예쁘고 좋아요. 꼬택들이 많아요 여기 동네. 그죠? 그리고 저쪽 앞에 월곡 저수지도 있고 이래서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런 집 하나 사서 유유자적한 생활 하셔도 되고 합니다. 자 그리고 도로망도 좋아서 여성 운전자분들도 이 우리 집까지 슉 들어올 수 있습니다. 차는 여기 파킹시키면 됩니다. 손님 뭐 수십 명치라도 주차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요 산보하기도 좋아요. 요 뒤에 동네 요거 방송 딱 들 끝났다 그죠? 이 녹록길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조금 올라가면 이거 고사리밭 많아요. 고사리 많아 여기요. 방송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소개한 그 집은 저주편에 있고요. 거기에서 조금만 이렇게 내려오면은 일급수 계곡물이 철철철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름에 이 반도 들고 고기 잡으면은 민물고기는 많아요. 다슬기는 예전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민물고기는 여기 많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 흘러서 그 드론 영상에서 보셨겠지만은 저 밑에 월곡 조수지로 물이 흘러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물이 일급수 물이 흘러서 거기에 이제 고기들이 민물 고기들이 잉어나 붕어라든지 깨끗합니다. 그래서 낚시하러 많이 옵니다 사람들이. 자, 이 동네가 양반 동네 벽진 이씨들 이 동네 원주민이 벽진 이씨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니까 이분들 심성이 아주 고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텃세라든지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동네가 참 아담한 홈실 마을입니다. 홈실 마을에 있는 기촌 주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이지만은 지목이 대지라서 옛날 집을 개조해서 현재 2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촌 주택 그리고 인근에 축사가 없기 때문에 아주 산골 청정 지역입니다. 노부부 은퇴 주택 그리고 또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힐링 주택으로서도 안성맞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